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시아입니다. 평소에 일할 때 타고 다니는 차인데 얼마 전에 제가 스파크를 여기서 원래 대가 있는 선팅을 제거하고 여기서 추출하는 필름을 달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안에 후끈거림이 거의 없고 일단 에어컨이 진짜 시원했습니다. 제 스파크가 14년식인데 에어컨이 용량이 작아서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시원한지 알고 계속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선팅지 하나 바꿨는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에 계속 타고 다니는 이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이 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차를 탈 때는 문을 열어놓고 한참 달리다가 열이 좀 빠지고 나가고 나서 창문 올리고 그 에어컨을 틀어도 열기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조금 저렴하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가져온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자세한 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간에 디텍 코리아라고 하는 선팅집입니다. 저는 사실 친구이기 때문에 할인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오면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게 원래 선팅지가 이렇게 빛이 바라게 됩니까? 좋은 브랜드의 좋은 제품이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타일 변색과 변형, 다니시다 보면은 자동차 열선 부분에서 뻐끔뻐끔뻐끔 구멍들이 보일 겁니다. 저렴한 필름일수록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신차를 사고 하면 선팅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팅이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앞에 블로그에 올린 부분도 재작업하는 게 열선이 손상될 수도 있고 재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퀄리티가 신차 때 하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 접착제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필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환경이 틀리니까 깨끗한 상황에서 바로 작업하는 거랑 한번 제거를 해서 다시 하는 거랑.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신차 때 할 때 쿠폰 필름을 쓰기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필름이 근데 뭐예요?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 좋은 필름이란 내구성이 일단 어느 브랜드사마다 예전보다는 좋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좋다는 것은 시공을 해두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틴팅을 한다,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열 차단 안 되는 필름을 해두고 연료를 많이 쓰는다든지. 아, 요새 기름값 비싸니까. 그죠. 근데 좋은 필름을 해서 냉방으로 인한 연료를 작게 쓴다든지. 근데 대신에 타는 사람이 느끼는 쾌적함 수치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저도 이야기할 때 나한테 한번 타봐봐, 그냥 백날 내가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한번 타보고 네가 뭐가 다른지를 네가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진짜 내 사실 박수치거든. 안에서 진짜 달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다시 너한테 전화하고 들고 온 건데, 이거는 어차피 짐차인데 사실 중고고 가격도 싼 차잖아. 근데 이걸 굳이 내가 해야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지금 너무 덥잖아.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 돈은 들지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거랑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일하는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운전하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나서 수치를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다가 대보면 바로 표현해요. IR 적외선 차단율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가시가선 투과율까지 같이 나오는데 요건 지금 색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70, 8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거 작업은 일단은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작업 의뢰를 하실 때는 시간을 여유 있게 주셔야 됩니다. 전면이랑 1열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거하고 하면은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바로 하실 거죠? 필름 한 장 붙이기 위해서 청소를 몇 번 하는지 보시면 놀랄 겁니다. 아, 이 기계인가 봐요. 이게 IR 테스트기. 필름의 진하기와 IR이라는 적외선 열 차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가시가선 투과율은 9%가 나오는 거고 진하기가. 9%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진하죠. 일반적으로는 전면은 35%에 측면은 15%를 많이 쓰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9%가 나온다는 것은 처음에 5%짜리를 신고한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이거는? 이 지금 열 차단율은? 열 차단율은 좋은 거가? 좋은 거. 91을 나온 게 91% 열 차단율이 아니고 100에서 100%를 봤을 때 91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차차가 지금 9% 열 차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 차단은 안 되네, 그럼 뭐? 거의 안 되죠. 기본적으로 쿠폰 필름들이 다 이런 수치입니다. 오? 열 차단율이 높은 필름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100% 돼 있네요. 네. 이 화면에 보이겠죠? 네, 해보세요. 요것은 친구한테 안 좋은 걸 해줄 수는 없고. 자, 가시가선 투과율은 15%에 아까하고 반대 수치가 나오죠. 15하고 11. 아까는 90 몇이었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00에서 11을 빼면 89%가 열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그 15는요? 진하기, 가시가선 투과율.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거 쓰는 게 좋다? 당연하죠. 중간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썬팅 오 다 됐어. 네, 썬팅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필름값과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된 필름을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할 거 제일 많이 타는 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승용차를 먼저 했습니다. 스파크를 먼저 하고 효과가 있으면 이걸 할까 이게 아니고 아, 이 차에다가 내가 과연 돈을 들여야 되나 진짜 그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덥더라고요. 에어컨 틀어놔도 더워. 에이씨 이왕 하는 거 하자. 그래서 오늘 쉬는 날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했죠. 친구니까 난 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그래서 좀 싸게는 했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썬팅샵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사실 때 영업사원한테 쿠폰 썬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걸 가지고 돈으로 달라 하세요. 아니면 돈으로 깎아달라면 돈으로 깎아줍니다. 이거도 AS가 필요합니다. 잘못되거나 기포가 되고 말 못하잖아요. 여기 기포 생기고 먼저 들어갔습니다라고 말 못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영업사원한테 이야기해. 영업사원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사실. AS 받기 좋은 그러니까 집 근처가 좋겠죠.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진짜 상세하게 아마 알려줄 거예요. 여름에 타보시고 덥다 이러면 대부분 다 필름 문제입니다. 되도록이면 집 근처에 있는 썬팅샵에서 썬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 그래야 AS 받기가 좋잖아요. 이왕 돈 쓰고 하는 거 좋은 물로 해서 햇볕을 100% 가려서 여름을 쾌적하게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